인생 후반에 다시 펜을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길을 애정으로 열어주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희망 넘치는 야간학교 늘푸른 교실, 그곳의 학구열과 꿈을 화재 현장 이곳에서 전해드립니다. 수국동에 위치한 야간학교. 배움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만학도들을 위해 밤마다 불을 밝히는 학교입니다. 학생들 등교 전 수업 준비가 한창인 교사들. 이곳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대학생, 직장인 자원봉사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수업료와 교재비는 무료입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이제 학습자들을 모집하고 있긴 한데요. 대부분 50대에서 80대. 네, 그래서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분들께서 많이 다니고 계세요. 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고 싶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대부분 이제 어렸을 적에 배움의 한 같은 걸 풀러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 굉장히 다수세요. 수업 과목은 한글, 영어 기초반, 초중고 검정고시 과정이며 수업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이제 저녁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공부에 열의가 있으신 어머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 기억을 배우더라도 정말 집중해서 배우시고 그 마음에 힘을 얻어서 오랫동안 봉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 6시 20분. 지각이라도 할세라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등교를 서두릅니다. 오늘 입학하는 신입생도 있습니다. 수업을 시작합니다. 환갑을 넘긴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하에 자음과 모음을 따라 익힙니다. 오늘은 받침 배울 거거든요. 받침? 받침? 한글에 뭐랑 뭐가 있었죠? 자음. 그렇죠. 자음. 모음이 있었죠. 저희 모음을 한번 쭉 불러볼까요? 글을 몰라 힘들었던 시간들. 한풀이 하듯 학구열을 불태웁니다. 이무기가 하늘로 승천하면 용 된다 하잖아요. 용. 그다음 얘는 가르침과 보람과 배움의 기쁨이 있는 야간학교. 처음에는 가르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르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점점 성장하는 게 보이고 그래서 저도 뿌듯함을 느끼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과 한글을 비롯한 다른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능력, 말하는 능력 이런 걸 여기서 많이 기를 수 있습니다. 바로 옆 교실에선 초등학교 3, 4학년 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배수비오산. 배수비오산. 정상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네. 새빨간 화산이 산을 따라 흐르며 산불이 났어요. 그렇죠. 그렇게 읽으셨죠. 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도.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 오는 길이 즐겁습니다. 너무 잘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한자 한자 즐거워요. 오늘도 아픈데도 그냥 무릎 쓰고 왔어요. 책은 읽는 그냥 떠듬거리고 읽는데 안 보고 글씨 쓰려면 받침을 못 써요. 그래서 그 받침 좀 누가 불러주면 확 하고 막 쓸 수 있게끔 그것 좀 배우려고.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손에 펜을 든 만학도들. 가난하고 어려웠던 탓에 맘껏 공부할 수 없었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작년에 중학교 졸업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번에는 검정고시로 학교 꼭 되게 합격하려고요. 6남매 중에요. 맞이에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학교 문을 두드리는데 큰 용기가 필요했던 학생들. 자원봉사 교사의 애정어린 가르침과 만학도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1989년 개교한 이래 더불어 실천하자는 이념으로 배움의 길을 열고 있는 야간학교 늘푸른 교실.
봉사로 운영되다 보니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빠듯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교사한테 활동비를 걷기도 하고 저희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후원도 다량 받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꺼질 줄 모르는 배움에 대한 열정. 희망이라는 자양분으로 만학도들의 꿈이 꽃처럼 피어나는 곳. 야간학교 늘푸른 교실입니다.